to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정숙 총장님 회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총장님이 몇 대죠? 3대, 5대, 5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최지호 간사님도 거기서 좀 공부했죠? 맞죠? 제자가 저기 한 명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랬어요. 그때. 그때 잘 가르치셨죠? 네. 오늘 제가 오는 날인데 사실은 사틀렉시티에서 LA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올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총장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가운데 제가 혹시 못 와도 우리 총장님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고요. 또 여기 오시면 많은 교회를 가실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도 해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총장님 올라오셔서 성경도 봉독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더 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위에서 더 생각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따뜻하게 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쪽에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자모반인가 보죠? 방, 자모방.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회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우리 나중에 만나봐야 지금 정확히 안 보여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사 가르쳤고요. 하영주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2005년도부터 총장님 하실 때 이제 학교의 보직 교수가 되어서 처음에 아카데믹 딘하고 또 학사부 총장하고 그러다 작년에 이렇게 총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총장할 만한 분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큰 하영조 목사님이나 김상봉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총장님 하시다가 제가 해서 굉장히 저는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아무리 해도 그런 어른들만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은 총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는 전에도 한번 와봤었고요. 우리 이종용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의 톨치 트리니티 파운데이션이라고요. 학교 일종의 국제재단이죠. 이제 캘리포니아에 등록해서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저희 학교를 돕는 그런 이제 재단으로 하나 세웠습니다. 그때 세울 때 목사님께서 여기 국제재단의 이사장이 되어주셨고 또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로컬 뉴스페이퍼가 와서 뭐 인터뷰도 해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오실 때 한번 학생들에게 또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그때를 아직도 있었던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죠. 목사님 너무 말씀도 귀했고 또 노래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여기 교회 왔을 때는 주일날이 아니어서 또 예배 드리는 때가 아니어서 교인분들은 거의 뵙지 못했고 예배당도 이렇게 보고만 갔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제가 수요 예배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목사님 우리 그 자매님하고 뭐 얘기하실 때는 무슨 톡쇼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TV 프로그램으로 이게 나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또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목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좋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인 게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좋고 또 찬양도 역시 코너스톤 교회라서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네요.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는 찬양이었고 한 분 한 분이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것이 보여서 저도 진짜 간만에 아주 깊은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했던 거 전하기 전에 저희 학교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교로 정한 학교 중에 거의 제일 밑에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보다 한자 더 긴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거의 이름이 제일 긴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또 거기다 히읗이니까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 글자의 무게로나 이 알파벳의 순서로나 우리 학교가 제일 밑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대학원 대학교라는 건 교육부가요. 그전엔 대학교밖에 없었죠. 4년제 대학을 가진 학교가 그냥 대학교고 저희는 대학원만 있는 학교를 대학원 대학교라고 교육부가 96년에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97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98년에 개교해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 중에서는 저희가 아주 일찍 법령 생긴 후에 처음으로 생긴 학교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 중에서는 학교가 규모가 거의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원 대학교는 실제로 거의 신학대학원들이 많아요. 절반이 대학원 대학교의 절반이 신학대학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단들이 작은 교단들이 많고 또 초교파 저희 학교처럼 초교파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학부를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고 또 원래 목적이 교단의 목회자를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학원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법령이 없어서 미국에는 세미나리들이 풀러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여기 이제 탈봇 디올 그 스쿨 오브 디올로지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풀러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생각하시면 세미나리 자체로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는 그게 아주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장로님이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좀 로비를 잘하셔가지고 미국에 다 전 세계가 이런 게 있는데 왜 한국만 없느냐 교회가 이렇게 큰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학을 하는 데니까 신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고 교육학도 있지만 다 기독교적인 신학에 근거한 상담학과 교육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 대학원 대학교 또 이제 횃불 트리니티 이건 뭐냐면 횃불 기독교 선교재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선교재단이 70년 후반부터 80년대 특별히 한국에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평신도 선교운동 또 목회자들을 위한 횃불 목사회 또 사모 목사회 이런 걸로 많이 최근에는 디아스포라 선교 해외 한국의 그 동포들이 전 세계에 약 800만 명이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서 살고 있고 지금 세계의 선교의 주요 흐름은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가. 목사님이 지금 독일 가시고 파리 가시고 하신 것도 이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한인들이 어떻게 하면 유럽 재복음화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새로운 횃불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다 돕는 것이라고 믿는데요. 바로 그런 일들은 이제 횃불 선교재단이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횃불 선교재단과 이 시카고에 가면 가까운데 디어필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디어필드에 유명한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이죠. 그 신학대학원이 횃불 재단하고 같이 손잡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학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브랜치가 될 뻔했어요. 트리니티 그 신학대학원에 그랬는데 마침 한국에서 그런 새로운 법령이 나와서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하자 재단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트리니티하고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횃불 트리니티 그리하여 이름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기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게 이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뛰는 데를 잘해야 돼. 해플 트리니티 한번 쉬어주고 신학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흐름을 안 타면 이름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역시 노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 잘 해주시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잘 못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영어 프로그램으로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그때는 정말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중간 지점 서구로 가면 너무 학비가 비싸니까 미국, 뭐 유럽 우리보다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여기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선교지의 학생들이 오면 집에 돌아가기가 싫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남고 싶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에 정말 선교 받아야 될,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중간 지점 한국에다 그래도 웬만하고 또 신학의 그 이런 전문 인력이 아주 많고 그런 데다 학교를 하나 세워서 선교지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이런 선교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국이 점점 글로벌라이즈 되고 국제화 되니까 교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영어 선생으로 있고 뭐 이러다가 영어 예배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신학 인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미국 교포, 캐나다 교포, 호주 교포, 뉴질랜드 교포, 독일 교포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희처럼 그런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고, 영어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처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모이니까 영어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영어 프로그램을 영어로 공부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유학 갔다 오거나 선교지 경험이 있거나. 근데 2005년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총장이 되시면서 학교가 이렇게 영어 프로그램만 있으니까 너무 이게 조그마하단 말이죠. 암만 해도 올 수 있는 수가 제한되니까. 그래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협력하자, 선교도 협력해야지 한국 교회가 없는 선교가 무슨 선교가 정말 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한국에서 신학교 하는데. 이래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좀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녁과 주말을 이용한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는 좀 더 전문 인력들이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에 아주 유명한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대사님들도 계시고 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물론 또 신학만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모여갖고 영어 프로그램, 한국어 프로그램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중언어 학교라는 게. 이게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다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이중언어들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를 그렇게 잘 이렇게 융합해서 움직이기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생들 어떻게든지 함께하며 함께 사역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는 엔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엔젤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졸업생들이 있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지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학교를 계속 우리가 연결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은 안 하셨나요? 졸업은 안 하시고 이쪽으로 오셨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명예 졸업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선교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양재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혹시 오실 일 있으면요, 지하철로 3호선, 3호선을 타시고 내리시면 되는데요. 11번 출구로 나오셔도 되고, 뭐 8번으로 나오셔도 9번. 하여간 나오셔가지고요, 조금만 걸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거기서 또 그 버스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동네 다니는 버스. 마을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요, 학교가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데 오셔가지고 총장실에 제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너스톤 교회의 교인이라고, 특별히 이 수요예배 때 참석하셨다 가면 무조건 무사통과로 그렇게 제가 비서에게 얘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정말 맛있는 거를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카페도 커피도 맛있고요, 케이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 식당에 밥은 여기만큼 LA만큼 맛있는 한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만한 건 못 대접하지만 하여간 저희 동네에서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사실은 뭐 이렇게 굳이 여기는 보니까 뭐 수요 예배가 필요 없는, 아니, 설교는 굳이 필요 없는 교회 같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래도?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좀 마음을 놓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할 거니까 성경을 양쪽에다 이렇게 줄을 하나 끼워놓고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굳이 처음에 읽고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시계가 없네요 여기는. 아, 거의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45분인가요? 이 조명이 원체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예, 45분이니까 제가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하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이 챕터 전체가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앞부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뭐냐 정의를 해주는, 그래서 쫙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이 믿음의 정의를 갖고 그 다음을 쭉 보셔야지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되는 거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내게 있으니,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나아가며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멋진 정의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뭐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그거 언제 되려나, 될까 말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다 된 것으로 보고 와 다 됐네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사는 인간이 이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하고 매 처음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또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세상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는 안 보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을 나는 증거로서 갖고, 영어로 보면 컨빅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사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잠깐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4절부터 갈 건데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용이 무엇이냐를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냐 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는 창조과학 많이 하시는 교회니까 설명이 더 필요가 없는 교회라서 너무 좋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야,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게 맞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막 이런 과정에서, 또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우고,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날 뻔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살살 다니고, 그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살살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가서 그때 또 우리나라에 마침 그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져서 저희 언니가 이제 그런 공부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어려웠던 게 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게 영 좀 안 믿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마침 그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되고, 그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이 당연히 이제 창조과학회와 많이 연결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이제 창세기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 언니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하는 것이 그 대단한 대답들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때 너무 갈급했기 때문이었는지 뭐 정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교회를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들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열심히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그랬던 게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는 분, 우리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늘 잠언 16장 말씀에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같은 말이죠. 앞에 거하고 같은 말이지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름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 보이는 것이 이것만으로 살던 세상이었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된 줄 알고 살던 세상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무릎 꿇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부터 보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 영광을 얻은 분, 이분은 바로 다름 아닌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간단한 구절 같지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석하기가 그리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더 나은 제사, 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수식어,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죄를 짓고 그 좋은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욕심이 먹음직도 하고 그죠? 보기에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잊어버리고 헷갈려고 혼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고 그렇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에 대해서 아들을 아주 그래도 기쁘게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니까 가인을 기쁘게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우를 또 낳는데 또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았는 아벨을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네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장성하여서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 아벨도 양치는 자니까 자기가 일하던 것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재물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5절에 보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와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바뀌면 어쩐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네 죄가 너를 비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그래서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이고요. 자기 친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인류의 이 천륜을 배반하는 그런 잔혹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가인 건 받고 아벨 건 안 받았을까? 이게 늘 이제 질문으로 성경 읽다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생각해 보시면 레위기에 가게 되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런 게 소상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에 가는 법도 없는데 왜 한 그리고 또 제사의 레위기에 가봐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죠? 꼭 양으로만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셔가지고 어쩌다가 이 가족을 형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말씀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는 알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읽을 수 있으리요. 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힌트를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재물만이 아니에요.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재물을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재물을 드리는 자를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좀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미국에 오셔서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 너무 너무 좋다 그러실 만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어떤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어떤 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앞구절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때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그의 동생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용감한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동생에게 그죠? 거짓말로 너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처럼 하면 아벨이 갔을까요? 죽일 것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따라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동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정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화를 내면은 뭐 뭔 짓을 못할까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요, 사람이 화가 나도요 뭔 짓을 하지 못할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화를 다스리는 것을 배우고, 평소에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랬던 사람인 것을 너무 잘 보인. 근데 이 창세기의 구절에서, 이건 사실은 뭐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몰라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왔기 때문에 그냥 좀 보고 간다면, 다시 돌아간다면요, 가인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죠. 아벨을, 가인에게서 아벨을 찾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대답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뭐 이렇게, 그죠? Am I your brother's keeper? 굉장히 유명한 프레이즈죠, 영어로 하면은, 그죠? 내가 내 동생을,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한, 내 아우의 핏소리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그는 농사하는 사람인데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며, 농사짓는 사람인데 그는 땅을 피해야 하는 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가인이 굉장히 대담한 사람 같아요. 대담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으려면은 좀 악해도 대담할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죄의 벌이, 죄로 인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나, 무거우니이다. 아, 읽기 어렵죠? 야, 자기 동생은 지금 죽었는데요. 그냥 정말 한순간에 죽었는데 자기는 그 죄의 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감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지혜를, 뭐 지혜라면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땅을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붙여갖고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라, 막 이렇게까지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하나님께서 금방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가인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그런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귀한 자라도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의 증인들 중에 정말 너무 불쌍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히브리서 12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 교회사 전공 교수라, 원래 교회사 전공 교수잖아요. 교회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토리들은 순교자들의 스토리입니다. 맨날 제가 아이디도 그 순교자 중에 여성 순교자의 페르페추아라는, 영어로 하면 퍼페추아고요. 그쪽 나라 이제 말로 하면은 티니지아, 지금의 티니지아인데 거기로 하면은 페르페추아가 되는데요. 그런 여성 21살에 죽은 여성 순교자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페르페추아가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믿음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살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줍니다. 네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인하고 살지 않겠느냐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와서 유혹하고 그의 아들 어린아이 젖먹이 아들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를 배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물병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구치소에 그 물병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아버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보고 그것은 병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저 병이 한번 병이 되고 나면 영원히 병인 것처럼, 병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음의 형장으로 갔습니다. 그가 끝까지 죽으면서 얼마나 영웅적인 순교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유명한 신학자 터툴리안이 그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순교하는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지만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음 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제 에녹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두 번째 사람은 에녹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에녹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바로 그 다음에 낳아서 에녹을 낳았는데 그 에녹이 아니고요. 조금 더 가시면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같은 이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에녹 5장 18. 잘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올라간 자, 바로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대로 올라간 자가 에녹이어서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5절에 볼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기가 막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캘리포니아는 죽을 때 그 자기가 이렇게 뭘 쓰면은 그대로 다 해주게 돼 있죠. 그리고 안락사도 할 수 있죠. 그저 10년간인가 뭐 그런 기간을 두고 그런 법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법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런 축복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동행하던 자였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죠? 그게 또 6절에 설명이 돼 있네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렇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없이 못하는 것인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나아가는데 나가면서 분명하게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나아가기는 하는데 맨날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도 오기는 오는데 너무 마음이 분주하여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분이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자 성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매 순간 인정한다는 게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 너무 좋은 건데, 그렇게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이렇게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찾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찾는 자는, 그죠?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 어떨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정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든, 너무 난 왜 이렇게 잘 믿어서 힘든가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상이 뭐 치사하게 뭐 요런 산 저런 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상이 아닐 거예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이 상 주시는 이심, 이 상을 제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처럼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상을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뻔한 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시게 되면, 시편 73편은 마치 시편 1편과 같은 시편인데, 그 시편 73편에 보면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열이 받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께서 너무 속 많이 상하셨나 봐요. 선거 결과 보시고.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 구절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시편 73편 보면 악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부자인데 부자인 것도 모자라갖고 재산이 막 가지기 싫은데 넘치도록 막 더 많아요. 저거 너무 막 이게 턱이 막 두 턱이 되고 그냥 너무 잘 먹고 막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교만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고 교만의 극치가 이르는 그런 악한 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시편 1편에서 얘기하신 거죠. 악한 자들은 분명히 그냥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뭡니까?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라고 돼 있거든요. 7편 73편에. 그게 도대체 뭐냐? 선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죽을 때도 고통이 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속상하고 속상해서 그가 믿음을 떠날 뻔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느 날 성전에 들어,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어요.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다가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다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은 매우 매우 놀랍고 엄청난 상이라는 것, 우리 수준으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선한 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일,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을,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을 나누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을 가진 자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주께서 이 시작하신 그 구원에 동참하여 구원의 완성되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계신 것과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온전히 고백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너스톤에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의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목사님과 이 교회가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에게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주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총장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께 나가는 자들. 그래서 이걸 프랙티컬하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을. 이번에 저는 미조리를 떠나면서 공성미조리사에게 전 그 편지로 투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찍지 말고 힐러리도 찍지 말라. 그 대신 대마초 합법화 반대하라. 그렇게 오더하고 떠났는데 불행히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인을 제가 안 하고 갔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힐러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트럼프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민이 더 편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민 때문에 힐러리가 되면 참 좋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또 트럼프는 힐러리나 트럼프나 인격적으로 두 분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돈의 문제도 있고요, 정직성의 문제가 있고, 힐러리도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감춰진 문제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너무 문제 많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번에 트럼프는 복음주의 크리스천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은 85%가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힐러리 여사는 낙태를 찬성해요. 하는데 임신한 지 1개월, 2개월, 3개월 낙태가 아니라 내일 낳는데 오늘 낙태해도 돼요. 내일 태어나요, 내일. 근데 오늘 낙태해도 되는 이런 엄청난 낙태법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힐러리 여사를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씀이 이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을 반대하면 우리 큰일 나요. 신학교 다 없어져요. 크리스천 스쿨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막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아, 캘리포니아 이 종교법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주 정부에서 권한을 가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모든 걸. 그러면요,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법인데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길 죄라고 합니다 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이걸 밀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년에 대법관을 임명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임명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끝나요. 사실은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찬성하는 바람에 미국이 올 초 그랬죠. 저 변호사 있지만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미국이. 그 하나 때문에 군대, 학교 뭐 달라졌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심각하게 가서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목사가 말을 꺼내면 안 되겠대요. 벌써부터 그 프레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힐러리 여사가 미우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내년에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데 트럼프가 낙태 반대하는 판사를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부통령이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아주 독실한 트럼프의 부통령이 만약 트럼프가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싫고가 아니라 저는요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크리스천들 85%가 투표하는 바람에 플로리다는 원래 히스패닉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플로리다에서 된 원인은 크리스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힐러리를 너무 좋아하고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울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우리는. 좋고 나쁘고 아니고 사람들 소리가 아닌 성경. 만일 이분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는 조금 더 연장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되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케네디가 폐지시켰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폐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종교 자유법을 반대했어요. 그 법이 법제화돼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해제시키겠다고도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공략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찍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고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 여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게 상 주신다. 이게 뭘까? 삶의 현장에서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이냐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은 뭐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 감정은 그분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프랙티컬하게 살아갈 때, 프랙티스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고 말씀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모든 걸 내 감정에 의해서 걸어가면 성령과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걸 여러분들이 듣고 오셔야 돼요. 나는 트럼프도 찍지 말고 그리고 힐러리도 찍지 마라, 아무도 하지 마, 빈칸으로 해. 저는 뭐예요? 사실은 굉장히 용감하지 못한 자였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런 양쪽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알았느냐면 웨인즈빌에서 부흥회하면서 알았어요. 거기 예편한 백인 군인들이 식사하면서 그걸 얘기해서 그때부터 막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봤더니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참 비열했구나, 어떤 면으로는 도망자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찍어봐야 캘리포니아는 안 되지만, 예, 캘리포니아는 또 안 되지만 대마초도 패스됐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그러나 경찰은 뭐라고 그래요? 대마초는 마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럽니다. 왜 패스됐어요? 돈이에요, 사업이에요. 사실 알아요 그들이 대마초가 마약인 걸. 대마초 이거 못 끊어요, 중독되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찾는 자, 지식적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저는 트럼프 그렇게 바람둥이에다가 그런 인종차별주의자다가 이런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년에 대법원 판사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종교 자유를 반대하고 낙태 찬성하고 동성애 인권법에 사인하는, 인권법이 뭐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꽃집이 하다가 재판 걸려서 엄청난 돈 지불하고, 줄이 안 서졌다고 그래서 또 벌금 내고, 동성애자 줄에 서게 하려면 예수해야 돼요. 제가 안 하면 법에 걸려요. 이게 힐러리 여사가 주장하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좋아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양쪽 다 좀 다 그러면 좋은데, 그죠? 네. 이것이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감정에 의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근거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고 때때로 데모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성서적이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데모에서 승리했는가, 더 잘 살게 됐는가, 더 better country가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하니까 주 313년에 로마가 무너졌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막 컬스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고만 있으면 더 나빠지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죠. 그죠? 예.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자, 아, 이것은 뭐 제가 지금 헌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랐다만 얘기하고, 저는 아주 용감하지 못한 자였다, 양쪽 다 안 따랐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번에 참 용기가 없는 자였다, 이렇게 결론.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더 깊이 무릎을 꿇지 못했다, 더 깊이 기도하지도 못했다, 더 깊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양한이 자매 생일인데, 예. 우리 양한 형제 좋은 선물 했나? 예? 받았어? 받았어? 뭐 받았어요? 왜 웃어? 왜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뭐 받았어 하니까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예? 뭐 받았지? 내일 하세요. 예. 한 200불짜리 너무 비싼 거 말고. 예. 그래서 하나 꼭 하고 나한테 리포트 해줘야 돼. 알았지? 예. 그리고 시연자매 어디 있어요? 시연자매? 예? 오늘 태규도 생일이지? 그래. 그리고 하림이 생일이고, 오늘 저쪽에서 우리 잠깐 파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총장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오시면 맛있는 음식 사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코너스톤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우리 총장님은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자, 헌금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2주일 반 만에 이렇게 왔는데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니 더 좋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로 날마다 교제하며 서로들 사랑하며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총장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어느 매순간 우리 예수님이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순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상급이 아닌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상을 주시는 의와 희락과 합병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의 감사를 성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귀한 일을 땅까지 감당하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니 세상 걱정 모두 주께 맡기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니 세상 근심 모두 승리케 하시네.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I know that your stars be knocked. You think the sun won't shine. And in case you don't know, it'll tell you that the word of God is true. Everything that he promised, I tell you he will do it for you. Let me tell you, Jesus is the answer. Is the way. The only Jesus way.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Above him there's no other. Jesus is the way. Thank you. 감사합니다.